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길 다가도록 다가도록 나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김옥순 어머님 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시고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어느 누가 방해하고 누가 그걸 지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 찬송가가 오늘 이 순간부터 온 족방을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한절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정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은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조건이에요. 예.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영혼 없는 몸인 것이고, 그리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진짜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빠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행위로 열심히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막 도와주고 뭐 기부금을 많이 내고 어떤 어마어마한 선행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누렸다고 해도 이 믿음이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마치 그냥 시한부 인생 같은, 건강을 잃어버린, 많은 것은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시한부 인생 같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냥 병실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른 많은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이 내세와 이 현세와 이 지금 삶과 내세,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의 사후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주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저 구원받을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믿음에도 있잖아요,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치 그릇이 지금은 이 컵에 이게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컵의 크기만큼 이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담으려고 해도, 더 많은 물을 담으려고 해도 컵의 크기가 이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도 크기가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인생에게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모두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어요.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목적이 있고 또 사명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다 같지는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소명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또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게 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누구나 하나님은 분명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은 결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세 종류로 이게 말씀해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예. 이 달란트라는 것은 영어로 탤런트거든요. 이 탤런트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TV. 그렇죠. 드라마에서. 재능이란 뜻이에요. 이 탤런트는. 그래서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사람은 탤런트라고 하는데, 원래 이 탤런트의 뜻은 재능, 은사, 뭐 이런 이제 자격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탤런트 있다고 할 때는, 아, 이 사람 어떤 그쪽 방면, 음악에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음악적인 재주가 있다. 그 달란트라고 여기 한국어는 표현되어 있는 탤런트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의 탤런트를, 다섯 가지 재능을 주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보면은 뭐 음악도 잘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막 언어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다시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시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다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배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주인이 이제 맡겨준 거죠. 장사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종들에게, 너는 다섯 달란트, 너는 두 달란트, 너는 한 달란트 각자에게 남겨준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이윤을 남겼는지 그걸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두 달란트를 남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다시 남겨서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숨겨놨어요. 잃어버릴까봐.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한 달란트라도 남겨놨었으니, 손해라도 안 봤으니 그게 어디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를 내가 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꾸중을 들었어요. 이 예화가,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인생에 각자의 삶에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적과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요. 예,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은 재능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게 다 같지 않아요. 마치 70억 인구가 있지만 우리 얼굴의 생김새나 그리고 우리의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게 쌍둥이조차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뜯어보면 쌍둥이조차도 성격, 얼굴, 생김새 다 다르다고 해요. 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은사, 이 탤런트,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 사명, 이런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적게 맡겨주셨고, 근데 공통점은 뭐냐,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그만큼
맡겨준 만큼 그 역할을 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마치 그냥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건 어떤 거예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주인의 시각에서 보면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 그래도 뭔가 노력하지는 않았어도 손해를 보지 않았잖아. 어? 그래도 잘 지켰잖아. 그 한 달란트조차 잃어버린 것보단 낫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인의 눈에서 주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사명,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꾸중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제 나중에 내 잔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영성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에서 또 상급이 있습니다. 예.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겠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신 대로 살았느냐 각자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컵이 작냐 크냐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그걸 비교할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많이 비교하고 막 경쟁의식 느끼잖아요. 아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응? 나 진짜 노력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나 쟤 못 따라가겠어. 어? 막 1등하고 5등하고 막 그런 애들 뒤에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서지는 사람들, 그런 비교의식을 사실 열등감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부하는 머리는 없어도 다른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부모님들을 더 주입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남들 의사하면 너도 의사해야 돼. 남들 박사하면 너도 박사해야 돼. 그렇게 막 주입식으로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잖아요. 열심은 좋은데 잘못된 열심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망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자살을 하고. 그렇죠? 그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따라서 그걸 발견해서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못해봤, 나 의사, 나 검사, 변호사 이런 거 못해봤으니까 너라도 해라. 그런 게 참 많단 말이야. 부모의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은,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데, 예? 다 똑같은 재능이야. 다 목수 역할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벽돌은 누가 만들고 벽돌은 누가 쌓아요? 그 다른 일은 누가 해요? 그럼 그 건물이 다 목수 역할만 한다고 하면 이 건물이 왕성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육체가 좀 튼튼한 사람들은 좀 벽돌도 나르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게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똑같은 역할만 나라가 한 나라의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어떤 단체가 그렇죠?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어때요?
혼자서는 우리 기계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톱니바퀴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각 적재적소에 맞게 톱니바퀴 크기도 다르잖아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라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다 어떤 사람은 경찰,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공무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영광 돌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한나처럼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도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예. 그게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비교 판단할 필요 없고, 열등감 아니면 교만, 이런 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만큼만 일해라. 예.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황새는 황새의 삶이 있는 거고, 뱁새는 뱁새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닭의 독수리가 될 수는 없어요. 닭은 닭이에요. 그렇죠? 다 독수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사명을 받았다는 거,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두려워서 숨겨놓기만 하고 게을르게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인생을 허비할 것만이 아니라 충성되게 내가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중을 받은 사람은 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불가능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죠? 그런 두려움,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도전해봐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부딪혀보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꾸중을 받은 거예요. 한 달 달란트만 이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꾸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삶을 맡겨줬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사명을 주고 보냈는데 넌 뭐했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이자도 안 나오지만 옛날에 이자가 나왔잖아요. 너 그러면 은행에다가 차에 넣어놓지 왜 숨겨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대로, 우리 역할대로, 우리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재능은 뭐지? 내가 받은 은사는 뭐지? 나는 어떤 삶을 통해서, 꽃은 향기를 내뿜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빛을 발하잖아요. 역할이 다 있어요. 냉장고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그렇죠? 내가 빛은 아니지만,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난 새 사람이 됐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원형이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파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록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우린 사도 바울 자체를 대단하다, 위대하다, 위대한 사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안 만나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열심에서 돌킬 수 있었어요. 전적인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잘못되면은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 종교가 뭐냐면은 형식,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를 갖다가, 그쵸? 그 만나에만 그냥 급급해가지고 만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만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만나만 보이는 거예요. 만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커녕 그냥 오히려 그냥 뭐가 조금만 무리 없거나 뭐 피곤하거나 뭐 힘들거나 뭐 적이 쫓아오거나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가 본질이죠?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떡을 공급해,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우리에게 당장 눈에 필요한 것만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전도 바뀐 거죠, 그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 달란트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조언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있나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오늘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쵸? 그렇게 살아야죠.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우리 데려가실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회는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무궁하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다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만약에 그것까지도 싹 쓸어가면 우리가 태풍이 올 때마다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죠. 많은 곳이 침수를 당하고 피해를 입죠. 그 만약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 버리면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 그렇게 비가 내린다고 하면 남아있을 게 뭐가 있어요? 화수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내가 생명이 붙어있다는 거, 내가 아직 숨쉬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는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비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빛의 역할을 맡았으면 빛을 바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꽃의 역할을 맡았으면 나는 향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고, 그쵸? 내가 벽돌이면 벽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이것을 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체예요. 지체. 지체가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눈한테 야 너 똑바로 보고 가. 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서로 격려하면서 아, 야 수고했어. 야 누나 네가 잘 보고 앞을 가니까 어? 내가 다치지 않고 어?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야 손 눈이 손을 보고 야 네가 또 이렇게 집을 수 있고 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집을 수가 있으니까 이 몸이 또 예? 또 공급을 받는 거고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각 지체.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도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렇게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그리고는 각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어울러져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경쟁 상대나 원수가 아니라 우린 서로 지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지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내 역할 맡은 역할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 무엇이라도 조금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문제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하세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갔으면 이번 한 주 그렇게 또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합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손 목사님이 축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좁은 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주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이제 정말 잊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주님 또 사용하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려내고 또 하나님의 또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앞으로 또 맡겨주신 주님 우리의 사역들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옥순 어머니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좁은 방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위해 그리고 브레이프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